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를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 율법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 바꿨다기보다는 무슨 말로 표현했습니까? 네? 업그레이드 했다. 업그레이드. 예. 그 율법의 차원을 더 높여주셨다. 그래서 모세에게 준, 그 광야에서 준 그 율법들은 사실상, 그 본래 율법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9장. 그래서 그 사실 예수님이 이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몸이 되라 그랬습니다. 예. 한 몸이 되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한 몸이라면 그거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인데 어떻게 나눠요? 두 몸이니까 나뉘지. 그렇죠? 두 몸에다가 두 마음이니까 안 나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본래 한 몸이 되라는 것이 부부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본래 하늘의 율법이었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이 악할대로 악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본래 율법을 주실 수가 없어. 왜 주셔봐야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럴 거고, 지킬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만큼, 마누라하고 살다가 싫거든? 이혼 증서나 써줘서 내보내도 된다. 이제, 이렇게, 그런 본래 율법이 아닌, 본래 하늘의 율법이 아닌 율법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주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마침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한 몸이니 사람이 나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본래 그 계명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수하는 그 모세 율법도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를 해라라고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너희가 뭐요? 그렇게 배웠다. 배워나. 내가 본래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진짜 율법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고 너희의 속옷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벗어서 주고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해하고 이건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요? 하나님의 율법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모세 율법을 하늘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1.1핵도 절대로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지면 율법은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새 하늘의 율법,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늘의 계명, 그것을 새 계명이라 그러는데, 새 계명.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래서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일곱째 날,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옛 계명입니다. 그것도.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 시키면. 업그레이드 시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렸어서 완전히 구원을 하시고 재창조를 끝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면 예수님은 창조가 끝났으니까 지금까지도 일하시는 예수님이 드디어 뭐요?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시는 그것은 이제 앞으로는 변치 않는 영원한 안식이야. 그 영원한 안식을 십자가의 구원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리고 그 샘플로 일주일마다 하루씩 잠깐 잠깐 맛보기로 주신 안식 그것을 이제는 맛보기가 아니고 어떤 안식? 영원한 안식 영생과 함께 따르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서의 그 언약이 바로 넷째 계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을 아직도 준수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안식을 아직도 이루시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안식일 교회에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안식을 예수님이 이루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예비 1차적인 구원을 이루고 최종적인 구원은 뭐예요? 그건 나중에 가서 결정할 일이다. 뭐를 조사해가면서 성품이 완전히 변화된 나를 조사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죠.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을 계속 지켜야죠. 구원 받은 게 확실해질 때까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5장은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것이 나타나는 장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 율법을 바꾼다. 바꾼다 그런 말이 안 되죠. 율법이란 게 그러니까 율법 정신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옛날 옛 계명을 이제는 새 계명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 업그레이드는 말 참 한국말로 업그레이드를 뭐라고 그러면 돼요? 네? 네, 그거 좀 복잡하죠. 수준을 높인다. 이렇게 좀 복잡한 말인데. 근데 업그레이드란 말은 참 쉬운 말인데, 그렇죠? 예? 네? 아, 승격시킨다. 예? 네? 아, 갱신은 고친다. 야, 그건 아니야. 승격시킨다고 하는 게, 갱신은 바꾼다는 거예요. 자, 갱신도 되겠네요. 갱신. 자,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면 모세율법을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키라고 강요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보다 더 뭐요? 높은 하늘의 차원, 사랑 차원의 새 계명,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또 보면 또 모세율법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모세율법으로부터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그 모세율법을 승격,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이것이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과 같다. 햇빛은 김정은에게도 비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따지지 않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래서 악인과 그 해를 그렇죠? 그 햇빛을 그 해를 누구에게도? 악인에게도 그리고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조건 없이 내리십니다. 이게 이제 은혜요.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건 이건 참으로 성경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면 벌 준다고 가르치고 다 이런 조건적인.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자기 좋은 사람은 좋아한다. 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뭐예요? 하나님 아니 이방인들도 자기 친척들은 인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 주위에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돌보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은 명령형이지만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 속에 있게 해주면 나는 네 속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렇게 변화시켜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명령이 아니라 뭐라?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이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 읽는 즉시 여러분은 사표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불가능합니다. 뭐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완전하게 되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이미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내 속에 거하게 하셨다.
그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있다, 지금. 마치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꺼져 있는 T세포를 자꾸 켜줘서, 그렇죠? 그 종양을, 그 암덩어리를 점점 죽이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성령이 내 속에서 내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암덩어리를 줄여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3개월, 6개월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뭐요? 없어졌네.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암덩어리를 없애주시는 것처럼 불완전하던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 그것을 믿고 살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자, 그래서 참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모세 율법에 없는, 그렇죠? 이제 그 율법을 새 계명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참 저도 여기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 요한 계시록인데 이건 여러분 아직도 택도 없어요. 이건 공부를 아주 성경 공부를 깊이 해야 이 요한 계시록이 감이 잡히기 시작해요. 자, 용은 사단입니다. 여자는 교회요. 참교회. 예수님을 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라는 말은 옛 계명을 지키며 라는 말일까요? 새 계명을 지키며 라는 말일까요? 그럼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 모세 계명이 아닙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은 몇 개입니까? 예수님이 두 개로 얘기해서, 그렇죠? 첫째, 제일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다? 그렇죠. 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뭐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내 계명이라 그랬어. 내 계명.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할 때 절대로 옛 계명일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계명이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완악할 때 준 본래 계명이 아닌 계명을 지키라고 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2장에 가서 이 복수하는 원수 갚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모세 율법을 벗어난 바울은 그 모세 율법보다 모세 율법이 패했다 그러지만은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 그렇죠? 혹은 초등 학문으로부터 자유했다. 그 모세의 초등학문적인 유치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바울은 이제는 하늘의 계명을 지키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하늘의 계명은 뭐예요? 모세의 계명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
먼저 갚아라. 이빨 빼거든 뭐요. 너도 이빨 빼고, 눈 빼거든 너도 눈 빼고.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는 바울은 이제는 뭐에 해방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계명, 진짜 하늘의 계명, 본래의 계명대로 하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요. 옛날 모세율법은 이제 뭐요? 끝났으니 십자가로 완전히 그 약속, 언약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지키자? 하나님이 주시는 본래 율법, 하늘의 본래 율법은 결국 뭐예요? 응? 해는 악인에게도 비치고, 예, 선한 자에게도 비치고, 예, 비는 예, 의인에게도 비치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22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수를 그렇게 하라는 모세율법을 벗어났어. 드디어 하늘의 계명을 받았을 때, 새 계명을 받았을 때,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원수를 어떻게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자, 이거 이제 인간으로서 안 되는 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돼? 네, 여기 보혜사 성령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 홈페이지에 어저께 턱 들어가 보니까 질문 난에 누가 질문을 올렸어요. 박사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읽어봤더니 어떤 여자분인데 자기는 자기 교회 목사가 미워 죽겠대. 근데 이제 목사하고 자기 남편은 찰떡궁합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교회는 못 나가겠다 싶어서 다른 교회로 나갔더니 남편이 다른 교회 나가면 이혼하자 그래. 그래서 지금도 억지로 그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설교만 듣고 있으면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올바르게 성경대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고 있으면 누가 잘못된 거요? 그 여자가 잘못된 거고. 목사의 신앙이 좀 삐뚤어져 있으면 목사가 잘못된 거.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은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을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상담을 이렇게 해보니까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렇죠. 한쪽 말만 듣고 상담하면 상담 자체가 다 삐뚤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뭐 여자가 눈물을 흘리고 이래서 하면 거기서 정말 같아. 남자는 그냥 홀빡 속아버려요. 눈물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 몰라. 특히 저 같은 사람들. 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그리고 네 원수에게도 너에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아, 이거 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좋구나, 이러고 있는 한.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라?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제 복수하는 방법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친히 네 스스로 어떤 사람이 너한테 아주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네 손으로 네가 복수하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뭐 하심에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네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 전 옛날에 처음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원수를 내가 직접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으면 더 호되게 갚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앞뒤가 맞아요, 맞아요. 전혀 안 맞죠. 여기에 올 때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 그러니까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네 원수에게라도 선하게 하라. 그러면 여기 보면 네가 직접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갚아봐야 결국 악을 악으로 갚게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라. 근데 나한테 맡기라. 그럼 나한테 맡기면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겠다는 말이요. 내 원수를 악으로 갚지를 않고 뭐요? 선으로 갚아주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 이제 재밌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어떤 나쁜 놈이 이상구한테 아주 나쁜 짓을 했으면 하나님도 그 새끼한테 뭐야 이놈의 새끼 하고 진노하시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참 우리 인간식으로 조건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는 건 뭐예요? 진노라는 건 뭐예요? 조건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진노는 뭐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네. 상대방을 해치고 싶은 것이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 진노하고 같을까요?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하늘과 뭐예요? 땅 차이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건적 진노와는 하늘 땅 차이로 다른 무조건적 진노다. 저는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 우리 죄인들이 진노하는 조건적 진노와 거룩하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는 진노의 차이가 뭘까? 우리 노 선생 좀 나올래요? 자, 제가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자식이 내 아들인데, 지독히 말 안 들으면, 이 땅의 진노는 뭐예요? 이놈의 새끼 죽고 싶어. 이제 이게 진노야. 그렇죠? 자,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요? 자, 얘가 내 아들인데, 아,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지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예. 거기다 B형 간염은 있는데 술 자꾸 먹으니까 간 경화가 되고, 이제 간암이 생겨가지고, 지금 황달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 이제. 그래가지고, 소문, 추소문 해보니까 서울역에 노숙자로 있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서울역까지 찾아간 거야. 이제 다 죽어가니까, 말 좀 듣겠지. 이 자식이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려면 어디 보내면 딱 좋아요. 아, 뉴스타트 보내면 딱 좋아. 자, 그러죠. 그러죠. 그게 뭐 저 넘어질 때 저절로.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찾아가 가지고, 내 아들아. 너 지금은 이제 아빠 말 들어야 된다. 이때까지 네 말 절대로 안 들었지만은 네 꼬라지 보니까 너 곧 죽겠구나. 이제는 아빠 말 듣고, 야, 그게 이상구 박사인데 가면 너 낫고, 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가자, 어? 가자, 가자, 아들아. 그러니까 안 간대. 가자, 아들아. 임마, 안 가면 죽는다고! 가자! 팍! 죽어도 안 간대, 이 새끼가. 그러면 이 아버지가 진노한다, 얘기야. 죽이고 싶을까? 아니야.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이 자식이 뭐여? 안 간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그 죽을 놈을 살릴 수 있는데, 그 살리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그,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의 진노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자, 아카데미상. 그게 하나님의 진노요. 인간의 진노가 다르다 이거야. 네. 하나님은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진노를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애가 타는,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 자식이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지. 우리 인간의 진노하고 하늘과 뭐요? 땅 차이로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거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뭐 이런 걸 전부 우리식으로 조건적으로 해서 오해하면서 읽어봐야 성경 읽을수록 무서워요. 네. 하나님 겁나지. 와, 하나님 열받으니까 대단하대. 다 때려 죽이대.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래서 소돔 고모라 얘기도 하나님이 열 받아 가지고 다 그냥 확 태워 죽였고. 노아 시대도 뭐예요?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 새끼들 그냥 다 그렇게 해석하고 뭐 그러면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솔직히 말해서 가까워지기는 걸렸어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는 걸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자, 내 아들 예수의 피를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너희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내 대신 복수를 해주신다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내가 내 손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해가지고 막 가서 죽여버렸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나도 이렇게 되고,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복수를 내 대신 해줘야 뭐가 찾아온다? 평화가 찾아온다. 평화가.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뭐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쌓아놓으리라. 요게 다 하나님 원수 갚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고약한 방법인 것 같아. 그 전 옛날에 이렇게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원수를 꼬셔가지고, 데려다 놓고, 배고프면 뭐예요? 라면도 하나 끓여주고, 그 다음에, 커피도 한 잔 타주고, 그래가지고, 살짝 잠들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 붉은 숯불을 머리에 부으면, 그 놈의 새끼가 대머리가 될 거라. 아시겠죠? 성경을 오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취미도 참 이상해, 그렇죠? 내 원수를 대신 갚아주겠다 해서 버거운 숯불 가지고. 이제 성경을 점점 깊이 이해해가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점점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제 그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 숯불이란 말은 무슨 뭘까? 숯불은. 숯불. 숯불이 뭘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거라. 그거는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숯불이, 응? 네 원수의 머리 위에 뭐요? 쌓아지게 된다. 이게 참 희한한 말이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럴 때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첫째, 숯불이 뭐냐부터 하자. 성경에는 숯불이란 말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기 이제 보시면 그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자, 숯불이란 뭐냐?
이거는 숯불이 뭔지를 알려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한참 하셔야 돼. 꽤 오래 해야 됩니다. 이제 구약 성경도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 그거를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그래서 그 건물이에요. 근데 그 이제 그 건물 안에는 뭐가 있냐? 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건물이 있어요. 그 이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첫째 칸을 성소라고 그러고, 둘째 칸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란 말은 지고로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지성소에게 한 가운데는 궤가 있습니다. 궤. 궤. 그 상자, 나무 상자. 금으로 입히고. 그 궤를 언약궤라고 그래요. 왜 언약궤라고 부르냐면 거기다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그 궤 안에 보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넣어놓은 궤를 언약궤라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배웠는데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명령이 아니고 뭐요?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 언약궤, 십계명, 명령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뭐요? 약속, 언약이다.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약궤. 이 십계명이 언약인 것을 잊어버리면 저 궤를 무슨 궤라고 부르게 되냐고 하면 법궤라고 부르게 됩니다. 참 이거 참 슬픈 일입니다. 저도 이거를 모르고 언약을 몰랐을 때 맨날 저걸 법궤라고 불렀어. 법궤라고 가르치는 가장 법궤라고 철저히 가르치는 교단이 안식일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식일 교단이기 때문에 법궤. 그런데 여러분 법궤 이제 궤를 아크라고 그래요. 아크. 아크. ARC, ARC. 그 언약궤는 ARC of Covenant. 언약, Covenant, 언약이란 말인데. 법궤라는 뭡니까? ARC of 뭐요? Law. 이게 법이니까. ARC of Covenant. 언약궤란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법궤라는 말 아무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언약궤라고 그랬다가 궤라는 말은 나와. 한 번 나와 그것도. 그러나 법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맨날 법궤 하다가 그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게. 아, 이 법이란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구나? 언약이구나. 그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드디어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법이면, 언약이 아니고 법이면, 그거는 율법주의야. 아시겠죠? 네. 아, 거꾸로.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은 지성소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뭐예요? 두 돌판 십계명이 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뭐예요? 약속이다. 무슨 약속? 십자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 약속이다. 그러니 이게 이제 막 기독교라고 합시다. 저는 뭐 기독교란 말이 좀 싫어요. 종교 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 기독교에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게 뭘까? 저 두 돌판이요. 왜? 저 두 돌판에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썼다고. 그러니 저 돌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거 없을까? 없지요. 저 돌판, 저 언약궤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어. 못 찾았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되면 저 언약궤가 나올 것이다 뭐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 언약궤가 이게 최고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언약궤를, 궤가 있는 뭐가 중요해요? 이 성전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언약궤가 제일 중요하고 언약궤가 없더라도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성전이 있게 없게? 없어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없어. 왜 그럴까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제일 그들에게 중요한 거 다 있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다 그 교인들이 다 찾아가. 1년에 뭐 한 번씩. 그게 뭐예요? 메카. 그 성전이요, 성전. 그래서 다 이슬람 교인들은 뭐예요? 하루에 다섯 번씩 어떻게 어느 쪽으로 보고 다 메카 쪽 절하고 기도. 기독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럴까? 기독교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게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그 중요한 것을 우상화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뭐예요? 없애버렸어요. 왜? 그런 거 유적으로 놔두면 뭐예요?
아, 얘들이 자기 속에 있는 예수와는 대화를 하지 않고 뭐요. 뭐 자꾸 가보겠다는 거야, 자꾸. 가가지고 뭐 그거 만지고 거기다 뽀뽀하고 또 돈 내고 이렇게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의 종교는 아시겠죠? 멋있어요, 멋있어요. 진짜로 멋있어요. 그런 종교는 하나님은 네 마음 속에 있다는 거야. 그렇게 가르친 종교 없습니다. 알라신 어디 있다고? 저 메카에. 성전 안에 팍 반짝반짝하는 거기 탁 계신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뭐요? 그 수백만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그거 건물 돌아가다가 어떻게? 넘어져서 쓰러져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고 그러잖아요. 무슨 짓이요 그게? 그 성경은. 성경은 너희들은 그렇게 웃기는 짓 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요. 기독교 성지순례라는 게 저도 가봤지만은 이제 다시 안 간다 그래요. 첫째, 성지순례 가면요 버스 타는 게 일이야. 하루에 버스를 얼마나 타는지 몰라. 그러면 한 4시간, 5시간, 6시간 타고 가보면, 아, 여기가 거기라. 내려보면 돌무대기밖에 없어. 다 허물에, 기독교는 성지란 게 없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야, 이곳이야말로 성지다. 라고 느낀 곳은 로마에 가서 지하 무덤에 가서. 그게 옛날,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여가지고. 그래서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그 깜깜한 데서. 그 무덤이야. 그 안에 다 무덤이야. 거기서 예배를 받대. 거기 들어가니까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거기 뭐 번쩍번쩍 금붙등 안 붙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갈릴리 호수. 그 호수는 그대로 있어. 그 호숫가에 뭐예요? 그 옛날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던 거. 그 언덕은 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건 인위적인 어떤 유물 이런 거는 뭐예요? 너희들이 우상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태에 뭐 길을 쓰고 성지순례가 전 별로 추천 안 해요. 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예? 그 갈바리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비아 델로로사인가 맞잖아. 몰라? 노래하면 그 노래 다 하잖아. 그 고통의 길이라는. 그 저는 이제 다 상상을 해서 그 길을 갈 때는 내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간 그거를 내가 상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걸어 올라가야지 나도. 그 갔거든요. 골목이 한 요만해요. 아, 폭이 한 4, 5m. 근데 양쪽에다 뭐 있게? 선물상! 시끄러워 죽겠어! 손님 부르던 다! 이거 사, 이게 얼마다, 막! 그래서 예수님 생각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시끄러워서 못 하겠어. 무슨 성지요, 성지. 우리는 이 말씀이 있고, 그렇죠? 예,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방문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를 방문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특징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른 종교에는 성령이란 말이 별로 없어. 그래서 성경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자, 이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촛대도 있고, 일곱 촛대.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떡상이 있고, 그 떡은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다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없는 줄 아세요? 예수가 오면 그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으니까?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가 진짜 성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 이제 허물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3일 후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건 누구 몸을 가리켜서? 예수 자신을 가리켜서. 3일 후에 부활할 자신이 내가 성전이다. 내가 진짜 성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성전도 결국 뭐예요? 예수야. 예수의 십자가야. 율법도 뭐예요? 다 예수의 십자가를 약속하는 것이야. 선지자들이 예언도 다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을 피 흘려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예언한 것이야.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요. 예수님이 하신, 구원하신 일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나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숯불을 제가 이제 설명하는데, 그렇죠? 이 숯불, 바로 이제 이 바깥에 제단이란 게 있어요. 돌로 싸서 제단.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되면, 그 유대인들의 제사법은 뭐냐고 하면, 자기가 키우던 양 중에 가장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 어린 양, 그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요? 예수를 상징해요. 그 양을 데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행하게도 그것이 예수를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죽는 거를 마치 양이 자기 뭐요?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어 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 뭐예요? 대속해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단에 양을 묶어서 올리고 그 인간이 양을 칼로 찌릅니다. 찌르면 그 어린 양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양이 팍 피를 흘리면서 죽을 때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저 양이 네 칼에 찔려서 죽는 저 양이 내 아들 예수다. 그걸 기억해라. 어느 날 네 죄를 완전히 사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죽게 할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 그 상징이야다. 그러니까 성소와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이 언약궤도 예수님의 상징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촛대, 뭐 떡상, 이거 다 예수님의 상징이야. 그리고 이 제단도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 그래서 어떻게냐면 이제 피 흘려서 죽죠. 그러면 그 기름을 다 뗍니다. 그 희생 제사
재물, 기름. 그 기름이 뭐냐면 죄를 의미합니다. 그 기름을 이제 제단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불을 피웁니다. 수처럼 그렇게다가 숯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 위에 기름을 올려서 태웁니다. 기름을 올려서 태우면 이제 이렇게 뭐가 있냐면 자 레위기 3장 아 그래서 기름과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곧 흐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꺾인 더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어디에서? 단 위에서 숯불로 불사를 지니, 이는 불의 제사,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제, 그 기름이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상징.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는 내가 뭐예요? 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넣어서 숯불로 태워. 그 숯불이 뭐냐? 그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죄를 다 태워서 그래서 향기가 난다. 기름 타는 냄새가 그게 바로 뭐라? 향기로운 죄 타는 냄새. 내 아들 예수가 드디어 사랑하는 죄인들의 죄를 다 태우고 없애는구나.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숯불의 기능은 뭐라고? 뭐 태우는 거라? 죄 태우는 거예요. 죄 태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숯불이라는 거는 어디 있는 거야? 이 제단에 있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야. 뜨거운 사랑이 죄를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노태영 봉사자가 나한테 사기를 치고, 내가 열심히 라면만 먹고 허리띠 졸라 매고, 빨리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 가지고 전세라도 마련해 가지고 빨리 장가 가려고 그래서 모아놓은 돈을 아 저 자식이 날 꼬셔 가지고 석 달만 쓰고 준다 켜놓고 그냥 강원랜드 가서 다 날려버렸어. 열 받아 안 받아. 이제 강원랜드 가서 날리니까 그러니까 내 돈만 날린 게 아니고 지 돈도 다 날리고 집까지 잡혀가지고 날리고 마누라도 도망가 부르고 내 원수가 그렇게 되죠. 그 원수를 너희 집에 데리고 오라 이거야. 데려와서 뭐요? 라면도 끓여주고 커피도 타주고 누구의 사랑을 보여주라? 하나님, 내가 믿는 이 이상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 이상구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내 원수도 하나님은 이상구는 미워할지 몰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것이, 그래서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단 말은, 머리라는 건 뭐 하는데요? 깨닫는 곳, 생각하는 곳이요. 그래서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다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내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하래. 그렇게 닿게 하래. 그렇게 되면, 태영이가, 상구야, 너 날 안 때리고, 때려 죽이고 싶지 않아?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
내가 널 사기치고, 그래서 상구는, 너 경애하고 돈 뜯기고 나서 이은숙이도 도망가 버렸다고. 바보 같은 남자하고 안 사귀었다고. 아시겠죠? 그 누나 밉지 않냐? 나는 네가 밉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네 같은 원수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어. 내가 기도하고 열받는 거 꾹꾹 참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랬더니 노 선생님 뭐라 그러죠? 네 상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 같은 놈도 사랑한다고. 그 상구 대답이 뭐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 같은 놈도, 네 돈 떼먹은 내 같은 놈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아직도 가망이 있단 말인가? 그 이상구 뭐라 그래야 돼? 맞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상구가 이때다 하고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성경 얘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문둥병자도 조건 없이 고쳐주고. 와, 로타니, 야, 너 다음 교회 갈 때 나도 좀 데려가줘. 그래가지고 도영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하고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다 끊고 아주 착실한 사람이 돼가지고 차곡차곡 알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취직해가지고 3년 후에 내 떼먹은 돈 다 갚고 성공했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그런 복수를 하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예. 진짜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행동으로도 범하고 이 마음속으로라도 악을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사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원수가 있거든.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어느 땐가 내가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할 때가 오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 복수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복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다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이 원수와 나는 다시 친구가 되는 이런 기적적인 놀라운 하늘의 복수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극히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합니다. 이 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오직 하늘에만 있는 것,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을 다시 켜서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암을 치유시켜 주시는 그런 생명이 된다는 사실이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있는 생명으로 저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